안녕하세요. 제이슨6.net 유청입니다. 오늘은 포르쉐가 두 번째로 페이스리프트한 마칸을 시승합니다. 마칸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에 해당하는 GTS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포르쉐 모델들처럼 마칸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들어온 모델은 일단 S와 GTS입니다. 다른 모델들에서도 그렇지만 GTS는 스포츠성을 좀 더 진하게 추구한 그런 모델이죠. 터보 모델이 성능은 더 뛰어나지만은 터보 레벨로 올라가면은 스포츠성보다 더 편안함 그리고 고급스러움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GTS를 선택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뭔가 스포티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강력한 성능과 함께 화려함 같은 것들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 여러 모델들 중에서도 제 취향에 잘 맞는 트림이어서 매일 또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카는 2014년에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데뷔 8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한 건데요.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할 정도로 모델을 길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우려먹으면서 본전을 잘 뽑고 있다는 얘기고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포르쉐의 전동화에 대비해서 마칸의 이제 다음 세대 모델에서는 본격적인 전동화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에서는 좀 업그레이드하는 선으로 정리를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마칸 GTS 같은 경우에는 엔진 성능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마칸 터보의 엔진을 가져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최고 출력이 449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56km를 넘습니다. 당연히 시속 100km, 정지가속 시간, 그리고 최고속도들로 올라갔고요. SUV 중에서도 좀 스포티한 성격의 모델이라고 합니다만은 시속 100km, 정지가속 시간이 4초대 초반, 아주 빠른 성능이죠.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도 아무래도 SUV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차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이번에 마칸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서스펜션이라든가 구동계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부분을 손질을 했습니다. 에어스프링을 비롯한 서스펜션의 댐핑 특성이라든가 스프링 탄성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성능, 강력한 성능을 낼 때 어떤 동적인 특성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율한 것도 있지만은 이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좀 반대되는 좀 승차감, 편안함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한 조율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들의 약간 스포티한 성격의 모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스포티함은 더 스포티하면서 또 편안함은 더 편안함 쪽으로 어떤 특성들을 한차 안에서 변화시킬 때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마칸의 업그레이드 모델에서도 그런 특성들을 더 강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스포츠 성격의 브랜드인 만큼 같은 모델 안에서 이 트림에 따른 이 성격 차이들을 더 강조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어떤 편안함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중요한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전에 마칸을 시승한 지도 참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실제로 이제 차를 가지고 매일매일 모시는 분들의 어떤 느낌과 어쩌다 한 번씩 시승하는 제 이 경험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당한 잘 이루어진 방음 처리된 실내 안에서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배기음들이 뒤통수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느낌들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스포츠 모델의 재미, 즐거움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나 요즘 전기차를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
또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이런 배기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과거와는 다른 좀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근 나오는 차들에는 대부분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에코 모드 없이 바로 노멀 모드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로 선택의 폭을 조율해 놓은 이런 모델을 시승하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시승을 출발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엑셀러레이터의 페달을 조작하는 반응의 엔진이 아주 확실하게 빠르게 직관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도중에도 마찬가지고요. V6 2.9L 트윈터보 엔진은 뭐 기본 설계에는 이전과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의 손질이 이루어져서 성능은 훨씬 더 높아졌죠. 기본 설계 자체도 뭐 이전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특성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터빈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V자형으로 배치된 실린더 안쪽에 두 개의 터보 차저를 배치한 이런 구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 엔진이 저회전일 때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씩 엑셀레이터 반응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거의 터보의 반응,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반응이 둔하게 느껴지는 구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직접적으로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 반응하고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7단 듀얼 클러치 PDK 변속기도 뭐 일반적인 뭐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트 모드에서는 변속에 뭐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조율이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스포티함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서스펜션 특성도 스포트 모드에서도 기본적으로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난 부분들을 지날 때 충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이런 특성들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은 거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않는 아주 알찬 느낌이 좀 매력적입니다. 스포트 모드에서만 해도 승차감에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이 살짝 녹아있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지만은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이 차체 위아래 움직임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 속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이제 빨라집니다. 일상에서 굳이 쓸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의 탄탄한 느낌이 강조가 되고요. 물론 고회전까지 끌고 올라가서 변속하는 변속 시점의 변화 그리고 좀 더 강렬해지는 배기음 특히 가속 중에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 들리는 뒤에서 들려오는 펑펑 터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스포티한 차를 몰고 있다라는 기분이 더 강렬하게 들도록 자극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와 스포트 모드의 차이보다 스포트와 스포트 플러스 모드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시승 코스 자체가 뭔가 다양한 주행 조건을 골고루 경험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일상에 가까운 그런 주행 조건 속에서 시승을 하게 되는데요.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조건에서는 그냥 노멀 모드에 놓고 느긋하게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스포츠 모드로 달리지 않는다고 해도 시각적인 면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운전 환경 이런 부분들은 차가 충분히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잘 짜여져 있습니다. 지름이 작고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그렇고요. 세 개의 원형 계기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는 계기판도 그렇습니다.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에 붙어있는 카본 장식도 스포티한 분위기에 한몫도 하고요. 특히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기어레버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어 노브의 모양이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잡는 느낌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기어레버 주변에 있는 센터 터널 부분 위를 덮은 여러 가지 기능 스위치들 이런 부분들도
다른 포르쉐 최신 모델들처럼 햅틱 기능이 있는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바뀐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새로운 차라는 느낌을 강조를 하죠. 전통적인 스타일의 차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의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어느 부분에 뭘 누르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건데, 최소한 햅틱 기능이 있으면은 아 뭔가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감성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타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부분들, 가죽을 씌운 대시보드, 그리고 스포티한 공면을 가진 시트, 이 부분들은 보고 느끼기에 충분히 스포티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전기차인 타이칸에서는 뭔가 약간 친환경 소재를 쓰면서 실내의 고급스러움이 약간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났는데, 오히려 막한 라인업에서는 상위 레벨에 속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은 포르쉐 전체 라인업에서 그렇게 플래그십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막한 GTS에서는 최소한 내장재가 좀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주성 자체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중형급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SUV치고는 좀 납작한 차체 비례를 가지고 있고, 입금 모델인 카이엔과는 다르게 쿠페 스타일과 일반 SUV 스타일 차가 구분이 되지 않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약간 쿠페 스타일의 SUV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그리고 헤드룸과 앉는 부분의 위치, 높이 이런 부분들도 적당히 SUV치고는 스포티한 그런 자리를 갖고 있어서 체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이 정도 크기 SUV에 알맞은 정도입니다. 사실 뭐 뒷좌석 공간도 뭐 아주 넉넉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적당한 수준의 무릎 공간, 그리고 어깨 공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일반 가족용 SUV로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더 나아진 성능, 그리고 좀 더 치밀해진 스포츠 감각 이런 부분들이 막한 GTS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일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트랙 주행도 가능한 정도의 스포티한 성능과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과장되게 와 차 끝내준다 뭐 죽여주네 뭐 이런 식의 과장된 표현을 쓰게 되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차에는 이유가 있죠. 그런 잘 팔리는 차의 장점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 이번 마칸에 이루어진 변화가 가지고 있는 찡을 요약하자면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포르쉐 마칸 GTS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이슨 뉴.net 뉴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